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3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이 만관유 보면요. 네. 막 중요한 뉴스를 이제 좀 예상 가능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라고 하는데 결국 오후에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뉴스를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누리꾼분들의 이 댓글 수를 가장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네. 누리꾼들을 대표로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시간이 허락이 돼서 다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자, 관심을 많이 받는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좀 특이한 뉴스가 있네요.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단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트럭 시위에 나선 예비 신혼부부들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니, 단어 세 개가 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트럭, 예비 신혼부부.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전국에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최근에 단체 채팅방에 모였습니다. 수천 네. 명이 모여서 전국 신혼부부연합회까지 구성했는데 네. 이유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 하객수 제한이 너무 심하다. 아, 코로나19 방역단계로 인한 하객수 제한 예. 말씀하시죠. 결혼식 준비가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내용이었고요.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트럭 시위 자금을 마련했고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닷새 동안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트럭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역시 하객 숫자입니까? 맞습니다. 49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너무 심하다.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객을 추리면서 가족 간 불화도 생기고 네. 또 심지어는 파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게 주장이고요. 결혼 날짜를 미루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곳들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곳과 비교해서 결혼식장은 이렇게 청첩장 주고 딱 어느 정도 올 사람들이 추려지잖아요. 네.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혹시나 나오더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한데 왜 유독 더 심하게 인원 제한을 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사실 뭐 교육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학교는 딱 지정된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마트보다 안전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여러 또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텐데 방역당국은 뭐라고 하나요? 완전히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입장인데 방역당국은 결혼식을 사적 모임의 일종으로 봅니다. 네.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네.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결혼식만큼은 어떻게 보면 49명까지 늘려줬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사적 모임은 원래 2명이지만 지금 49명으로 우리가 배려한 거다, 완화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데 신혼부부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 49명까지 또 콘서트장은 수천 명까지 들어가게 하는데 네. 왜 결혼식장만 이렇게 유독 인원 제한이 심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앞서서 위약금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결혼식 업체라고 하면 대형 업체들도 많지만 네. 사실 다수는 또 소상공인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걸 뭐 신혼부부들 안타깝다고 해서 무기한 이렇게 미뤄주거나 네. 뭐 위약금 같은 경우를 다 안 물거나 네. 이렇게 하기도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촘촘한 또 세부적인 어떤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위에 나선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 보증인원을 좀 조정을 해주던가 네. 아니면 답례품이나 위약금 문제 같은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예비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 이런 단체가 등장할 만큼 또 목소리도 있고 또 방역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해법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예. 또다시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예, 남양유업인데 지난 5월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죠. 자사 제품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좀 부족한 없는 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약속한 게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네. 그리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요. 홍 회장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회사 돈 유용 의혹 등으로 보직 해임됐던 장남 홍진석 상무 역시도 최근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거짓말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이제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라는 뭐 의구심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매각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사과 직후에 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네. 부분들도 있겠죠. 시간이 필요하죠. 예,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각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옵니다. 네. 홍 회장 일가가 지난 5월에 소유 지분 53%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7월 30일에 예정돼 있던 임시 주주총회 당일에 돌연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보고 이제 일방적인 매각 격렬이다, 노쇼다 이러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7월 30일이 거래 종결일이 아니었고 거래 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 미룬 것뿐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네. 현재 계속해서 조율을 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참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너리스크 문제 많은데요. 좀 해법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뉴스는 좀 웃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은메달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가요? 예, 이번이 좀 훈훈한데 돌아온 올림픽 은메달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돌아온? 네. 예, 도쿄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리스트인 폴란드의 마리아 안드레이치게 얘긴데요. 네. 이 선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좀 독특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자신이 딴 은메달을 경매에 붙였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 네. 이유가 아주 훈훈합니다. 네, 네.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돕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예, 폴란드가 그렇게 힘든 나라도 아닌데 은메달까지 팔아야 되나 싶었더니 다 사연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은메달이요 수천만 원에 낙찰이 돼서 그 아이에게 수술 비용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훈훈한 소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 네. 낙찰자가 폴란드의 한 이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그 메달을 다시 안드레이칙 선수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메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훌륭한 가치가 담겨 있다면서 이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았다라면서 그 선수에게 메달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올림픽이 이렇게까지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네. 영화 같은 얘기네요. 감동이 이어지죠. 네. 그 안드레이칙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금메달 역시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부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정말로 뭐 실력만큼이나 마음도 훌륭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마음은 금메달이시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날씨가 요즘은 굉장히 좋아 보이다가도 비가 아주 거세게 오기도 합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되는 장마 소식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뭐 지난 광복절 연휴가 지나면서 공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반응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그런 기운이 도는데 네. 곧 가을이 다가올 것 같지만 그 전에 네.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2차 장마입니다. 요즘 늦장마네요. 예, 네. 늦장마고요.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 등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상공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요. 네. 중국부터 일본까지 긴 띠구름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게 7월 초 장마 때와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네. 따라서 2차 장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그냥 주말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길게 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리 비 관련된 예보 전해드렸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많은 분들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